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멍멍이 형님입니다. 소개. 전 경찰견 훈련도 했었고 지금 뭐 풍산개 브리더, 애완견 브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돗개도 좋아서 진돗개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는 방송을 직접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우리 강영우 씨가 텔레비에 나와서 진돗개는 700년 전부터 사냥을 하던 게고 맹수 사냥을 하던 게고 그래서 사람을 가장 많이 물고 사람을 물어 털어버린다. 그래서 맹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어저께 모 훈련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엄청 통화를 오래 했습니다. 사실 어제 행사 중이었는데 통화를 했는데 제가 생각이 그래요. 이거는 이제 토론을 하는 거고 일방의 질문보다는 그런데 700년 전에는 진돗개라는 표준이 없었어요. 토종견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개. 네. 그리고 진돗개가 700년 전에 진도의 섬에 살았나 안 살았나도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다른 데 거제견이나 뭐 다른 개들이 다 자취를 감췄잖아요. 네. 동경이도 마찬가지고 댕견. 네. 그것도 이제 복원이 됐지만 이제 삽살개도 마찬가지고. 근데 진돗개는 섬이라서 그때는 다리가 생기기 전이라서 그 고유견종이 지켜졌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게 뭐냐면 일반인들 다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하니까. 근데 그게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서 견종 표준이라고 그러기는 그렇지만 제일 처음 그걸 묘사해서 적은 사람이 일본 모리 교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리 교수가 진도에 들어가서 그걸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창씨 개명과 창지 개명이 일어날 때예요. 우리나라 사람 이름을 빼앗고 우리나라 땅의 이름을 빼앗을 때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개를 다 빼앗았는데 왜 진돗개만 그러면 안 빼앗았겠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700년 전에는 그냥 사냥하던 개들을 그냥 토종견이고 그 토착에 맞는 그 지역의 짐승을 사냥을 하던 게지 그때 견종 표준이 있지도 않았어요. 맞습니다. 지금처럼 순종의 개념이 있지 않았다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순종의 개념이 생긴 게 그렇게 오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더 웃긴 건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진돗개를 키우는 많은 분들께서 아시면 댓글 달아주거나 연락을 주세요. 진돗개 섬에 진돗개가 수천 년을 뭐 5천 년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2500년부터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왜 뼈가 하나도 안 나오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몇천 년, 몇만 년 전에 뼈가 발굴이 되었어요, 육지에서는요. 그리고 최근에, 저기, 한만 궁북이라는 데서는 사람하고 개하고 같이 뼈가 발굴된 것도 있어요. 사람을 묻을 때 개, 키우던 개까지 같이 묻은 게 우리나라 최초로 발굴이 됐거든요. 근데 왜 진도섬에는 진돗개를 키운 곳인데 진돗개에 대한 유골이 뼈가 안 나오냐고요. 혹시 나온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대가 한 마리 강아지 101 PET입니다. 101 PET. 이 부분에서 아시는 분들 있으면 진돗개 뼈가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해남에서는 뼈가 발견이 됐어요. 그때 발굴될 때 진돗개의 지금 진돗개의 사이즈랑 굉장히 비슷해서 이게 진돗개의 뼈라고 아닌가라고 추정한다고 아주 진돗개의 뼈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해남에서 해남개지 진돗개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진도의 숨에서 안 나오니까 지금 해남에 발견된 걸 가지고 진돗개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저희 동네에도 지금 90살 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진돗개로 사냥을 했다는데 그 개념을 몰라요. 토종개로 사냥을 해도 그게 진돗개였다. 지금 진돗개는 진돗개가 아니고 다 자기가 키우던 개만 진돗개라고 하고 그 개들은 진돗개가 아니라고 해요. 지금의 개로. 근데 그거는 옛날에 자기가 키운 토종개라고 해요. 진돗개의 표준은 일본 모리 교수에 의해서 묘사가 됐어. 정확하게 견종 표준이 설립이 된 건 아니고, 정립이 된 건 아니고. 근데 그걸 섬에서 있어서 그렇다고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잘못됐냐면, 진돗개가 이게 굉장히 늑대 피가 강하다고 그래요. 예. 네. 근데 이것도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그게 진돗개가 늑대 피가 강한 게 거짓이라는 게 아니고요. 모든 개들은 옛날에 다 사냥을 했잖아요. 용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본에는 곰사냥을 했다고요. 그럼 걔가 강성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고라니 잡는 개들보다는. 근데 그 개들을 지금의 테리어가 없는데 어떻게 강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테리어라는 피플에 있는 개들이 만들어진 게 오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동생 집에 사냥을 정말 잘하는 개가 있어요. 근데 교배를 시키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달라야 돼요. 옛날에 아프간에서는 여우 사냥에서 1등하면 공주랑 결혼을 시켜줬대요. 그만큼 사냥개가 귀한 보물이었다고요.
1등하면 공주랑 결혼하셨을 만큼 아니면 그에 상하는 각집 금보석을 줬다더라고요.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사양 잘하는 게 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배하면 시키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서민들은.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늑대나 들깨랑 교배하는 거라고요. 늑대랑 들깨랑. 그래서 발전협회 묶어둬서 늑대랑 들깨랑 교배를 한 게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모든 사냥개들이 똑같은 역사를 가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진돗개만 그래서 아주 특별하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진돗개가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바견이라는 게 또 원래는 사냥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남에 뛰는 시바견의 모습을 한 건 얼마 안 돼요. 그 이전에 원래 사냥을 하던 개고 그 토종견 자체를 보호하는 매니아들도 있어서 그 토종개들이 있는데 그거는 보호되고 있지만 지금의 개들하고는 많이 안 했지만 지금의 시바하고는 틀려요. 이런 개들이 일본에도 많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나라 개들만 우리나라 진도만 우수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우리나라 진도에도 진도 자체가 왜 돼지 잡던 개가 있고 오소리 잡던 개가 있고 고랑이 잡던 개가 있다잖아요. 그에 따라서 체형이 다 다르다고. 근데 서로 막 자기 개만 진도개라고 하잖아요. 나라는 토종견이고 용도에 따라서 생긴 게 다른 거고 그때는 견종 표준이 없었다고요. 심지어는 일본 개들이나 우리나라 풍산개나 그 고리들견, 러시아의 마무르 라이카를 보면 생긴 게 옛날에 거의 비슷한 개들이 많아요. 1900년대에, 1920년대에 거의 비슷했다고 외모가. 그건 외모에 대한 견종 표준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진돗개가 일본에 건너간 게 일제시대 때라고 보면 그 이전에도 교류가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일제시대 때 많이 갔다고 예를 들자고 하면 그 이전에 이미 1920년대 일본에는 영국 상선이 왔을 때 가지고 온 개들 때문에 잡종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잡종화라는 건 견종 표준이 없었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느 정도는 토종견이니까. 근데 영 다른 개가 온 거예요. 너무 다른 게, 독떨어진 게. 그걸 걱정한 게 1920년대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진돗개 잡종을 걱정했잖아요. 일본이 견종 표준도 앞섰고 먼저 정립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그런 걸 걱정할 시대가 아니었어요. 일제시대 때도. 일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들죠. 제가 뭐 일본을 독경하고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그 우리는 노비 문화가 있고 양반들이 또 이렇게 개를 키우기보다는 귀족 개들이 아니잖아요. 영국은 왕실견이라서 귀족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너무 진돗개를 영웅시 만드는 게 아닌가. 그걸 영웅을 만든다고 해서 좋은 개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한다 해서 나쁜 개가 되는 게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쉬움이 많아요. 그리고 훈련을 하셨으니까 이제 제 이야기는 브리드로서 좀 했고 진돗개가 사람을 문다 이거 묶여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라 갑자기 풀려나니까. 그리고 기질적으로 겁이 많잖아요. 네, 겁이 많은 개가 위협을 받을 때 물잖아요. 거기 나서. 그런 성향에 대해서는 뭐 강용욱 씨가 얘기하는 700년 전에 사냥개라서 맹견 사냥개라서 지금 사람을 사냥한다고 하는데 사냥 짧게 이야기해보면 진돗개는 지금의 진돗개들은 150건 넘는 멧돼지를 보고 짖거나 물 수 있는 개가 정말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찾아보기가 다섯 마리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뭐 숫자로 이야기하는 시기는 그렇지만 너무 드물거든요. 사실은 돼지 사냥개가 아니에요. 이 정도 자체가 지금의 진돗개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먹는 산촌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진돗개가 대한민국 통틀어 다섯 마리는 또 괜히 네, 그건 그냥 제가 그냥 소지가 그만큼 많지 않다라고 네. 이야기한 거고 네. 네. 많지는 않아도 제가 본 개들도 꽤 네. 있고 이제 단독을 하는 게 아니죠. 다른 개들하고 할 때 같이 거드는 거고 그냥 그 진돗개 무리로만 사냥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으니까 있지만 무리 사냥이죠. 네. 그 중에서는 기주라든지 진투, 진도투견이 믹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확인하기 힘든 개들도 있을 거고 그런 개들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뭐 워낙에 또 제가 아시는 분들이 키우는 개들은 그 개들로 뭐 모견이랑 네. 모견이랑 이제 암, 뭐 새끼 암놈이랑 두 마리로 똘떼지고 뭐 하시는 분들 아, 저도 이제 뭐 진돗개라고 해야 될지 전주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 전주에 있는 진돗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도로 사냥하는 분들 계십니다. 네, 네. 그런 거는 있었고 그리고 많은 게 그렇게 노랭이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아는 노랭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개들도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냥을 해서 사람을 문다 사람을 사냥한다 제 생각에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그 뭐 700년대에 뭐 사냥을 하던 그 습관이 있어서 뭐 사람 사냥을 하는 그런 개들이 진돗개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뭐 진도로만 이렇게 사냥하시는 분들이 다 물려야 되거든요. 사냥을 당하고 주인이더라도 가족이나 네.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옆집 분들이나 뭐 친지나 방문하시는 분들 다 사냥을 당해야 되는 건데 뭐 그분이 뭐 일부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진돗개가 사람을 무는 거는 겁이 엄청 많구나. 그러니까 뭐 진돗개뿐만이 아니고 저는 그렇죠. 똑같죠. 네. 모든 개가 사실은 다 견종들이 겁이 많아서 그리고 이 뭐 애기를 물면 애기를 무시해서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을 드니까 오지 말라 뭐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번씩 확 무는 그런 개들은 봤습니다. 근데 사냥을 해서 사람을 사냥하는 용도는 저는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원래 모든 사냥개의 기본은 개끼리 싸움을 하면 안 되고 사람을 물면 안 되고 다른 남의 집 개나 다른 사람이랑 같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도 절대 공격성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사냥개의 기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들은 그런 진도들을 이제 뭐 소심한 개들을 안 소심한 개들로서 이제 자꾸 만들어 이제 브리딩을 해서 자꾸 이제 성격을 강화하고 사람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쉽게 그러니까 뭐 다들 이제 한국 토종 때니까 뭐 집에서 뭐 아니면 공장 같은 데서 한 마리 정도 키울 수 있을 때 진돗개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매년 우리나라 국대이라 생각해서 그렇죠. 근데 그런 개들이 뭐 이제 새로운 환경에 왔을 때 엎드리고 있고 막 그런 개들은 솔직히 보기는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강아지가 처음 나가서 그냥 내려놨는데 막 꼬리치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뭐 그런 모습으로 브리딩을 하신다고 뭐 한평생을 보내셨고 그런 개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 강아지가 컸을 때 낯선 사람이 왔는데 뭐 견주랑 이렇게 잘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머리를 대주고 근데 그냥 뭐 방문 안 했을 때 그런 거는 그런 거 정도는 이제 뭐 개들이 판단하는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뭐 산에 가보면 진돗개들 만나면 자기 주인 있는데도 제 찾아가면 차에 개 실린 것도 알잖아요. 네. 몇 마리지도 진돗개 대충 알잖아요. 그냥 산으로 도망가 버려요. 제가 가기 전에 안 오고 근데 내려서 그 주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 안심이 되면 사살 와봐요. 그렇게 좀 그러니까, 영민하고도 영악한 게 진돗개라 생각하는데 네. 개들마다 뭐 스타일이 좀 다르고 네. 그리고 뭐 이 강아지 이 개의 스타일을 뭐 사람들한테 좀 더 다가가기 쉽게끔 만드신다고 브리딩을 하시면서 오랜 시간 보내신다고 세월을 보내신 분이 있듯이 그러니까 뭐 자꾸 발전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냥 겁이 많은 개들도 있지만 뭐 그 개가 외형이 좋아서 그런 것보다도 이제 그 개에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진돗개 브리더 분들이 노력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뭐 점차 발전이 있을 부분이죠.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700년대부터 뭐 사냥을 해서 사람을 사냥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냥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진돗개도 가보면 저희가 진돗개 전람회 갈 때 보면 이쪽 지역에 서부 경남 쪽만 해도 몇백 개의 견사가 있었거든요. 진돗개 견사가 가보면 표정이 다 틀려 진돗개가 이 집 개는 주인이 우울해. 개도 우울해. 선도도에 따라서 다 표정조차도 진돗개가 틀려대로 그리고 스타일에 따라서 강아지들이 네.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견주마다 이렇게 뽑아내는 게 틀려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 틀려서. 그리고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네. 뭐 진돗개가 이제 전람회를 나가는데 사람을 사냥하는 개면은 그 심사위원이 이빨을 까볼 때 그럼 그게는 분명히 물어야 돼요. 주인을 안 묻는 개였다면 사냥을 하는 본능이 있다면 근데 그 많은 개들이 옆에 있는 개들이랑 잘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대들러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사람 보고 짖고 입질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는 많은 뭐 옛날에 개들이 뭐 어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옛날 뭐 근데 안 살아봐서 700년 전에 모르죠. 들리는 소문 뭐 이런 거에는 뭐 낯선 사람 뭐 막 짖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람회를 뛰는 정도면은 개들이 엄청난 발전을 한 거예요. 뭐 그렇게 따지면 근데 골든 리트리버도요 대문 앞에 묶어두면
처음에는 사람 꼬리 치다가 나중에는 찢어요. 네. 그리고 짓는 개랑 두면 더 잘 찢어요. 네. 대문 앞에 두면. 맞습니다. 풀어놓으면 안 찢어요. 거의 잘. 칩 잘 익히는 개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진돗개가 이제 예전에 묶어만 놨던 진돗개들을 가지고 전람회를 하려고 하니까 저것끼리 싸우고 네. 심사도 불러 그래서 사회화 교육을 시키니까 전람회가 잘 돼요. 네. 테레비에서 그런 프로그램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냐면 타고난 게 아니라는 가지고 습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그냥 몇 번 사회화를 시키니까 고쳐진다는 거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습성이 아니라는 거니까 묶여 있다가 집만 지키다가 나서 사람 경계만 하다가 밖에 나오니까 다른 게도 처음 보고 다른 사람도 처음 보니까 싸우는 거고 그 스피치 계열 특히 진돗개 같은 경우 서열 가리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작은 시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냥 진짜 포괄적으로 되게 크게 얘기해서는 진돗개든 풍산개든 뭐 스피치 계열의 견종이든 뭐 테리어로 비교하면 뭐 여러 가지 견종들이 있잖아요. 다 반지기 나름이다. 그죠. 사회화가 안 되죠. 훈련시키기 나름이고 네. 집에서 어떻게 훈육하느냐에 따라 또 다 개들은 다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개라든지 진돗개를 보면 이렇게 실을 때 입을 갖다 대면 표현하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뭐 해서 우직한 테리어나 이런 개들, 피플 같은 개들은 마스티프 같은 개들은 함부로 입을 갖다 대진 않잖아요. 네. 진짜 물 때는 화가 나는 거지만 우직하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좀 싫으면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지 마 손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는 게 아니고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위협적으로 느낀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어른 해서 건들면 진짜 찍어버리죠. 하지 마라고 빵 안고 심한 경우도 있고 그런 개들이 뭐 이제 뭐 진돗개를 뭐 대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뭐 이제 강한 성품을 좋아해서 이제 뭐 그렇게 만들어 브리딩을 하시는 분들 강아지들을 보면은 막 이렇게 뭐 병원 가서 주사 맞을 때 진돗개를 제일 겁내시잖아요. 근데 주사도 잘 맞고 그런 그렇죠. 진돗개도 많다 이거죠. 왜냐면 그 쇼 뛸 때도 다 만지고 네. 다 타니까. 그리고 뭐 진돗개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원체 영악하기 때문에 많이 바뀔 수 있는 게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진돗개 매니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사람 입질하는 게 그런 게는 진돗개가 아니라서 그래. 원래 진돗개가 안 그래. 그런 말 너무 많은 거야. 진돗개가 순종은 안 그런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순종은 안 그런다가 아니고 그 순종을 찾아서 키울 정도의 열정이면 걔를 사회화를 잘 시키고 잘 만져주고 애정을 주니까 걔가 안 그런 게 있고 또 혈통적으로 그런 걔를 찾아서 진돗개도 안 그런 그런 혈통, 진돗개 중에서 그런 혈통을 잘 찾아온 거고 또 애착을 많이 줬기 때문에 애정을 많이 줬기 때문에 입질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애완견한테도 많이 물려봤고 그러니까. 골든한테도 많이 물려보고 이견종, 저견종 뭐 안 만져본 견종이 없지만 다 물려봤거든요. 네. 푸들도 얼마나 강한데요, 푸들도. 근데 그거를 뭐 진돗개가 아니라서 뭐 제가 물렸을 때는 그럼 그 개가 그 견종이 아니라서 제가 물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황이라든지 뭐 환경이나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게 또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사회화 같은 것도 잘 시켜주시고 훈육이나 뭐 키우실 때 이제 훈련이나 훈육 같은 거를 잘 시켜주시면 개들은 분명히 어느 분들이 이제 산책을 데리고 나왔을 때 만져도 괜찮은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뭐 저희 생각이지만 제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훈련, 여러 브리딩 그리고 전문적인 브리딩도 하고 핸들링도 하고 또 여러 견종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동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찰견 훈련도 하고 전문적인 브리딩도 하고 또 핵견을 또 브리딩하니까 여러 견종을 만져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형 소형을 전부 다 만져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좀 가까운 생각 중에 가까운 의견 중에 하나이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한 토론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디까지나 그냥 개인적인 거니까 뭐 이렇게 나쁘게는 안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나쁜 이야기가 뭐 나쁜 의도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자. 자꾸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네. 않을까 싶고. 근데 앞으로 진돗개 멧돼지 사냥은 아마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매니아들은 사냥은 많이 하시는데 진돗개는 매니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돗개 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냥을 안 해요. 집안에서만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매니아한테 무시를 당해요. 근데 지금은
이 브리드들도 이제 지도끼를 가지고 사냥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공을 진짜 가려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 있냐면 사실 블랙탄이라는 게 좀 이제 이야기가 또 길어질까봐 꺼내기 조심스러운데 지금 나온 블랙탄들 보면 허리가 일반 지도끼들보다 좀 길고 비절이 좀 더 깊은 게가 많아요. 백구나 항구에 비해서. 그리고 좀 더 강성이고 골질도 더 얇은 게가 많단 말이에요. 골밀도도. 그게 뭐 순종이다 잡종이다 말은 아닙니다. 그런 개들하고 교배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좀 더 강한 개들이 많이 출품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좀 더 돼지한테 강하게 들어가는 개들은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블랙탄 자체가 더 강한 건지 이게 뭐 윗대에 믹스가 된 건지 그거는 후대에서 나오는 강아지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진돗개를 현재 브리딩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앞으로 진돗개가 멧돼지 사냥에 있어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강성의 개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진돗개 키우는 사람도 인정하더라고요. 블랙탄이 좀 더 강하다고. 이제 뭐 잡종이다 이런 말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게랑 교배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근데 제가 브리드로서 말씀드리는 건 제 눈에는 아직도 더 많은 개체의 블랙탄들이 허리나 비질 각이 우리가 보던 황구나 백구보다는 조금 다르더라. 그 제가 80년대에 보던 백구들은요. 몇 년생이에요? 87년. 어. 제가 80년대에 보던 그 백구들은 황구랑 많이 달랐어요, 생긴. 좀 더 부드럽게 생겼거든요. 지금은, 그 지금도 차이는 나지만 차이가 많이 줄었는데, 옛날에는 황구가 있을 때 백구들 있잖아요. 닮았던 백구들이 거의 억수로 귀했어요. 근데 한, 갑자기 백구가 많아졌어요. 장대골도 많아요. 그때 나온 백구들이 외형이 너무 달랐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블랙탄이 황구나 백구가 좀 다른 시기다.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진돗개를 네. 안 키우고 잘 모르니까 뭐 그냥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진돗개를 지금 만지지 않고 있으니까 현재는 이런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진돗개를 만지고 있다가 몸을 닦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